우리가 살고 일하며 일상을 누리는 수많은 건축물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필기나 나무, 시멘트를 기본으로 하던 건축 양식은 어느덧 고충화되어가며 더 강한 뼈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철구조물, 강구조물을 이용한 건축이 주가 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목조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내진 성능이 뛰어난 철골조 건물을 짓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철골조 건물을 짓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건축자재 생산물 중에서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튼튼한 강구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철구조물을 제작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고도의 기술력으로 강구조물 분야의 리더로서 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해오며 국내 건축기술의 발달에 일조해 왔습니다. 철골구조는 건물의 강철골조에 필요한 구조물로, 교량이나 건축물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고 소중한 인명 자산 보호를 위해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강철 투입부터 생산, 검사, 추락,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건축 문화의 발달에 앞장서왔다. 강구조물 건축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과 견고한 품질을 바탕으로 자동화 생산 라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산력, 제품의 품질은 협력사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인근 유수 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안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철골조 건축물의 중량은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약 70% 수준으로 경량화되어 있고요. 뛰어난 연성 능력으로 지진에 대한 저항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건물이 날로 고층화되고 있는 데에는 이런 강판 제조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철강재는 강도뿐만 아니라 변형 능력이 우수하여 여러 면에서 안전 성능이 우수하며, 특히 지진이나 폭발 등과 같은 재난에 저항하는 성능이 다른 재료보다 우수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건축물의 피해 사례를 분해봤을 때도 타공법이나 재료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강 제품 하면 저로성 건축 현장에서 보던 구조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선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어디에 사용하게 되나요? 저희는 주로 H행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며 공장 제작합니다. 이후 바로 신축, 정축 공사에 투입되는 것이지요. 철골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바로 현장에서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이 20에서 30% 단축되며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 각종 건설 현장과 공장, 빌딩, 교량 건설, 건축 현장에 납품 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한강의 교량이나 집, 사무실 등에 저희가 생산하는 구조물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 구조물 분야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진 성능이 우수한 강재 개발이 필수. 이에 연구 개발을 지속해 더 강한 철강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술력만이 저희 업체의 자부심이고 보람이며, 진실한 땀의 가치임을 알고 항상 최선을 다해 생산, 품질 보증, 시공까지 언제나 빈틈없이 세심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더욱 큰 성장을 통하여 철구조물 건축 분야의 표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철강 제품 제작부터 설계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돼 비용 절감은 물론 납기의 단축,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안전이 함께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튼튼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이들의 앞날을 기대해봅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 지금의 30대가 100세 이상 살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 앞에서는 그 아무리 건장한 사람일지라도 생명을 보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제품들을 얼마나 구비하고 있을까? 지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늘에 손을 찔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 시간에 응급처치를 잠깐 배워본 것 말고는 의학적 지식이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급 의료 제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구급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평균 소요시간은 8분. 이후 병원 이송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32.5분. 체중 60kg인 사람의 경우 약 5리터의 혈액이 출혈되면 전신의 조직이 저산소 상태로 출혈성 쇼크가 발생, 사망에 이른다. 대량 출혈이 30분간 지속될 경우의 사망 확률은 50%. 현장에서 2분 이내에 얼마나 응급처치를 잘하는가가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효과적인 지혈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바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구급 의료 제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은 안전사고로 인한 출혈사고 발생 시에 누구나 쉽게 피를 멈추게 하는 구급용 지혈패드입니다. 제1층 흡수투과층에서 혈병과 혈청을 분리, 혈병을 남긴 채 혈청은 제2층으로 침투되며 제2층은 클러스터, 분리층에서 분리된 혈청이 제3층으로 침투, 트랩층인 제3층에서 혈청을 제로하여 외부로 스며나오는 것과 역류를 방지한다. 아무리 지혈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전문 의료진의 솜씨는 아니니까 오염이 되면 큰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출혈 사고 발생 시 지혈도 중요하지만 과단 출혈을 인한 혈액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서 저희 제품은 방수 가공 필름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혈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구급함이나 소방대원들이 와서 지혈하는 방법은 대부분 늙은 거즈나 아파 붕괴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머리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누르게 되면 위험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압박에 의해서 지혈하는 방식이 아니라 혈액 응고작용에 의해서 지혈을 하는 작품입니다. 포장지를 일단 벗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상처 부위에 이렇게 대고 꾹 눌러만 주면 1, 2분 내에 바로 지혈이 납니다. 상처 부위에 대는 곳은 이렇게 파란 부분이 아니고 하얀 부분을 갖다 대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얀색 부분을 대야 되고요. 파란색 부분은 방수 필름입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동할 때는 네. 일단 출혈이 발생되면 지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지혈이 완료가 되면 이송하실 때는 간단한 붕대나 등급 가지고 고정만 하면은 예. 이렇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일반인도 정말 쉽게 지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혈 패드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지혈 패드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용도별로 좀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각각 용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지혈 패드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안전모 안에다가 GL패드를 사용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등산이나 레저 활동할 때 이렇게 가방에다가 쉽게 넣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학교나 어린이집 이렇게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위치해 놓고 쓸 수 있는 구급함 세트인데요. 이 제품은 사용 방법이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제품이 있네요.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 가정에서는 구급함 세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출혈 사고 발생 시에는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지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급함 세트에다가 넣어서 출혈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비가 무서워 환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들도 극한 상황이 되면 용기를 내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니만큼 더 다양한 곳에서 이 GR패드를 만나볼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인데요. 예, 저희 제품은 전국 어디에서나 저희 판매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혈 사고 시에 개인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저희 GL패드 제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혈액 응고 메커니즘으로 GL을 촉진해 각종 출혈 환자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사용하는 GL패드.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에서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GL패드를 곁에 두고 생명 지킴이가 되는 건 어떨까요?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좀 조용한 차 없을까? 자동차나 비행기, 지하철을 탔을 때 웅웅 하는 진동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소음 감소를 위한 많은 기술의 결과. 차량 모듈 시스템처럼 자체의 상태나 다른 시스템의 역량으로 독자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위한 시험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자동차, 전자산업, 중공업 분야에 진동 소음을 실험하고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특별한 기업을 만나볼게요.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이 진동과 소음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은 현재 주업무는 자동차 분야의 진동소음 분야의 시험 해석 컨설팅인데요. 자동차를 평가하고 또 부품도 평가를 해서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예를 들면은 라이드 핸들링이라든가 아니면 엔더블라인과 같이 생산 라인 관련된 분야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동차 소음 진동 및 연관 분야 기술 영역, 시험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20여 년의 경험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으로 국내 소음 진동 시험 영역의 독보적인 컨설팅사. 2006년 설립 이후 전북 자동차 기술원, 미 사운드 앤 서사, 미 시그널리시스사, 프랑스 ACB 엔지니어링사, 이태리 차량 동력학 전문 시험 기업 GTB와 전략적인 제휴 및 지원 협약 관계를 맺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갖가지 기계나 엔진에서 나는 진동과 소음이 우리의 인체에 그대로 전달된다면 그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관련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진동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진동소음 시험에서 솔루션, 말도 어렵고요. 좀 생소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네, 그 소음 진동 시험 컨설팅 관련 그 주시험 분야인 자동차에 대한 진동 특성 평가 및 분석을 비롯하여 차량을 구성하는 각종 파트의 소음 진동을 분석 중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직접 차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어떤 실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은요, 차 실제 주행하면서 그 여러 가지 들리는 소음하고 진동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아, 네. 그러면요, 저도 이 차 직접 실험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같이 동승하셔서 한번 보시죠. 작년에 한 대학과 산학협동 이후에 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동소음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국내 여러 대학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주대와 서로 조인식을 하고 관련된 분야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와 같은 컨설팅 업체와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진동과 소음에 관련된 다양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는 자동차의 진동 모드를 측정 분석하는 보다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의 차체의 가진기를 사용해서 진동 특성을 시험 중입니다. 아니, 이곳에서는 시험기기만 벌써 몇 개째야? 지금 무슨 측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는 단품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차 내 시트를 모델링하여 시험을 한 것을 분석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 현재는 자동차 분야에만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진동소음이라는 분야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한 응용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항공이라든가 조선, 중공업 이런 분야에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히 시장의 규모는 넓고 전망도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휴기간에 고가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소음 진동 시험의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시험 방법을 개발 응용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기업 등 유사 컨설팅 업체와의 제휴를 해외 선진 기술 통로로 활용해 기술 개발과 별도로 세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시험 컨설팅 분야에서는요, 데이터 정밀도가 참 중요하죠. 그에 따른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도 하나의 기업체이므로 이윤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국내 선도 업체로서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서 해외 진출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분야, 예를 들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전기차, 풍력 발전과 같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진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당연하다고만 느꼈던 진동과 소음 속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한정된 공간에도 필요할 건 필요하다. 모든 1인 생활자의 공통된 고민은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완벽한 수납과 공간 부족에 가난한 잠자리까지, 마법 같은 슬라이드 침대가 공간 고민을 해결하러 왔다. 그리고 서랍장까지 하나로 끝내는 슬라이드 가구,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요. 뒤에 보이는 가구가 이 옷장, 서랍장, 침대가 일체형으로 조합된 가구입니다. 아무리 방이 좁아도 이제 수납 공간이 꼭 필요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개발한 저희 가구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제작형 가구의 대표 주자입니다.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신개념의 가구, 심플한 디자인과 자연스러운 컬러의 조화로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조성의 제격이다. 저는 잠자리가 불편하면요, 하루 종일 온몸이 찌뿌둥하던데요. 예민해서인가? 그래서요, 이 매트리스 하나는 신중하게 골라요. 광고 멘트 중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기존에도 슬라이드 침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편한 슬라이딩과 매트리스의 품질에 있었죠. 저는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항토 순면 매트를 채택했습니다. S라인과 코너 서포트 장착으로 오래 사용해도 허리가 편안하고, 6회전 라운드 스프링이 탄탄한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보시다시피 FDA 승인을 받은 마크인 헬스가드를 확인하시면 저희 제품을 품질을 더욱 확신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냥 평범한 옷장에서 당기고 내리기만 하면 침대가 된다는 것. 아, 정말 쉽다. 또 매트리스의 편안함이 저절로 잠이 오게 만드는데, 다시 깔끔하게 옷장으로 변신 또한 아주 간단하다. 밀고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 우와, 정말 간단하네. 제 방에도요, 옷장, 침대, 책상까지 정말 꽉 차서 늘 불만이었거든요. 혹시 저희 집에도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아, 물론이죠. 저희 제품은 일반 가정뿐 아니라 오피스텔, 호스텔, 원룸, 기숙사 등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구로 인해서 공간도 더 넓어지고 수납 공간이 많아서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전화 주문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주문도 가능하니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원하는 모든 분들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저희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공간구획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 방안을 늘 고민하며 가구계의 새로운 획을 긋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